괴물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밤에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숲속을 통해 지나가야 했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낮을 걷게 되었죠. 이때 느끼는 봄의 햇살에 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강에 빠진 소녀를 구하게 되는데 그녀와 함께 있던 동행자는 소녀를 낚아채고는 도망쳐버려요. 괴물이 그들을 따라가자 그 남자는 총을 겨누고 발사합니다. 총상으로 긴 시간 힘든 날을 보낸 괴물은 또다시 절망합니다. 드디어 제네바 근교에 도착합니다. 이때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놓치는 않았어요. 천진난만한 한 아름다운 어린아이를 보고 괴물은 편견이 없는 아이라면 자신을 흉측한 모습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욕설을 퍼붓는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괴물은 아이의 목을 움켜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해요. 사랑스러운 여인의 초상화였어요. 이 아이가 바로 빅터의 동생 윌리엄이었던 거예요. 전 처음 소설로 이 장면을 접했을 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가 괴물을 처음 보았을 때의 반응과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이 프랑켄슈타인가의 아이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제가 처음 상상했던 윌리엄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후 은신처를 찾고 있던 괴물은 한 젊은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윌리엄에게서 가져온 초상화 목걸이를 그녀의 옷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윌리엄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지목당해 사형 집행을 당한 하녀 저스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첫 살인을 끝낸 괴물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라면 자신의 동반자도 자신과 같은 종이라면 자신을 거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끝낸 괴물은 빅터에게 하나뿐인 마지막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빅터도 이에 흔들리게 되죠. 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빅터는 그에게 영원히 유럽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떠나겠다는 맹세를 요구해요. 몇 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빅터는 작업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의 우울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때 그의 아버지가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도 엘리자베스를 어릴 적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이 반가웠지만 빅터는 괴물과 맹세한 깨트릴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괴물의 반쪽을 만들기 위해 친구 악리와 함께 잉글랜드로 떠나게 되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제네바에 돌아오는 즉시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괴물을 만들고 힐링 여행을 재미나게 했던 첫 번째 창조 작업 때와는 달리 두 번째 창조 작업차 런던으로 가는 여행에서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구속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우울과 슬픔을 천진한 악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자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혼자 남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도 괴물이 가족들을 해칠까 걱정하던 빅터였어요. 그리하여 그는 혼자 스코틀랜드의 외진 곳에서 작업을 마치기를 결심하지만 큰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말하죠. 설령 그들이 유럽을 떠나 신대륙의 황야에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악마가 갈망하는 교감의 첫 번째 결과들 중 하나가 아이들일 텐데, 악마의 종족이 지구상에 번식하는 날이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는 공포로 가득 찬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후세대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권리가 내게 있을까? 사실 괴물은 빅터를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숲이나 동굴 황야에 몸을 숨기며 빅터를 쫓아 그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를 발견하자 빅터는 만들고 있던 괴물의 반쪽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괴물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언 같은 저주를 빅터에게 내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개념이 창조자 빅터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 신 프로메테우스는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던 신이에요. 그의 이름 프로메테우스 자체가 먼저 보는 또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앞에 붙는 접두사 프로는 영단어 prologue, prophecy에도 쓰이죠.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한 가지 예언을 들려줘요. 바로 테티스가 낳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위대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그래서 제우스가 테티스를 일부러 인간왕 펠레우스에게 시집보낸 거 기억하시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였고요. 문학 속에서 예언은 항상 이루어지고 피할 수 없다는 점 항상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괴물이 바로 빅터에게 내린 그 예언과 저주는 이러해요. 명심해라. 내 결혼 첫날 밤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괴물은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빅터의 영원한 불행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또다시 괴물을 창조하려 한 자신이 혐오스러워져 그는 절대 괴물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다짐합니다. 그 후 괴물은 빅터를 따라다니며 한 남자를 목졸라 살해하게 되고 이때 빅터는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 빅터는 용의자로서 시체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빅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수 있었기에 차분한 마음을 가졌죠. 그 죽은 남자가 자신의 절친 앙리 클레르발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요. 앙리의 시체를 보자 그는 경련을 일으키며 두 달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해된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두 달 만에 그는 차가운 감옥 안에 수감된 채로 깨어났고 앙리를 죽인 범인이라고 지목되어 교수형을 당할 처지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판사는 그의 혐의를 벗겨줄 확실한 증거를 찾고 빅터는 살해 혐의를 벗게 돼요. 그러나 빅터는 다시 예전처럼 웃지도 행복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빅터에게 아버지는 고향 제네바에 관한 이야기나 엘리자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빅터에게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껴주게 하려 애씁니다. 빅터의 이러한 살인 고백에도 아버지는 그저 빅터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뿐 진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아무도 그가 한 일을 모를지라도 빅터는 이따금씩 그가 내뱉는 혼잣말로 모든 범죄들을 자각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파리에 도착한 빅터는 그곳에서 엘리자베스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속의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따뜻하고 빅터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이 자신에게 했던 저주가 생각나 죄책감만을 느끼죠.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재촉하고 그들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빅터는 더 큰 공포를 느끼고 그녀와의 결혼 생활이 허황된 꿈으로 느껴지기까지 이릅니다. 강박 증세가 심해진 빅터는 무기를 지니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빅터가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걱정은 커져만 가죠. 낮에는 평온했지만 밤이 되면 빅터는 불안에 가득 찼습니다. 식을 올린 이후 그들은 한 여관에 묵게 되는데 빅터는 이때부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그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빅터의 두려움은 사라질 기색이 없어요. 그러다 그는 문득 그와 괴물의 싸움을 엘리자베스가 보게 될까, 그녀가 괴물과 마주치게 될까 걱정되어 그녀와 멀리 떨어져 여관 주위를 맴돕니다. 빅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괴물로 조금 안심하죠. 그때 소름 끼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빅터의 결혼 첫날 밤에 그는 아내를 잃고 맙니다. 그러다 열려있는 창문을 발견한 빅터는 웃고 있는 괴물을 발견해요. 그를 발견한 빅터는 재빨리 권총을 꺼내 그에게 겨냥하지만 괴물은 번개처럼 달아난 뒤였죠. 아버지 또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자 그는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도착한 빅터는 아버지에게 엘리자베스의 죽음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으로 뇌졸중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숨을 거둡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빅터는 또다시 지하감옥안이었어요. 그가 정신병 증세를 다시 보인 탓에 몇 달 동안 수감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빅터는 치안판사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괴물의 탄생과 가족들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신착란으로만 여기게 되고 결국 빅터는 자신만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빅터는 이렇게 그의 고향 제네바를 영원히 떠납니다. 그리고 괴물을 추적하는 데 그의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치기로 결심하죠. 가족들의 무덤 앞에서 그는 복수를 맹세합니다. 롱강을 따라, 지중해를 따라, 러시아의 황해를 따라 괴물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괴물은 교묘히 빅터를 피해 달아나요. 그렇게 빅터는 예전에 괴물이 그러했듯 야생동물을 먹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모닥불을 피우며 추격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행복은 잠에 빠져 꿈속에서 가족들과 친구를 만날 때 뿐이었죠. 그를 추적하다가 빅터는 괴물이 써놓은 글을 발견합니다. 괴물은 영원 불멸한 빙해로 갈 것이며 빙해로 가는 길에 빅터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놓을 것이니 그것을 먹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빅터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끝나지 않을 죽음의 여정, 앞으로 펼쳐질 빙산에서 빅터가 추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승리에게 둘 수 없던 빅터는 죽음의 여정을 선택합니다. 3주가 지나고 지쳐가던 빅터는 그의 앞에 낯이 익은 존재를 알아보고 환희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괴물의 썰매는 사라져요.
이때 빙산이 쪼개지고 빅터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그 순간 지나가던 배에 탑승한 인물이 빅터를 구해주죠. 빅터는 이렇게 소설 속 처음 등장한 월튼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소설은 월튼의 편지로 시작해 그 안에서 빅터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빅터의 과거 이야기 속에서 다시 괴물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빅터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소설 처음에 등장한 월튼이 루이 마거릿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어지고 빅터는 월튼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월튼, 내게 맹세해주게. 내가 죽으면 그놈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놈을 찾아 죽여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자네에게 내가 겪어온 고난을 겪으라고 부탁하다니. 그럴 순 없지. 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그놈이 나타난다면 그놈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해주게. 그리고 죽음을 앞둔 빅터는 월튼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죠. 젊었을 때 나는 큰일을 할 운명이라고 믿었다네. 전능함을 갈망하던 대천사처럼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된 거지. 어릴 적부터 나는 높은 이상과 고결한 야망을 꿈꾸곤 했지. 한데 지금 나는 얼마나 몰락했는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튼의 배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선원들은 그에게 더 이상 위험한 항해를 지속할 수 없으며 한 번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시에는 월튼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원들을 보며 월튼은 그들이 겁쟁이이며 그들이 자신에게 좌절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편지를 통해 누이에게 말해요. 그 예전 빅터가 괴물을 처음 창조했을 때의 우격다짐을 보는 것 같죠? 빅터는 계속해서 생과사를 넘기더니 결국엔 의사에게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네. 서둘러 그들의 품으로 가야겠네. 잘 있게 월튼. 야망이 과학과 발견의 분야에서 자네에게 명성을 안겨줄 언뜻 순수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말일세.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1시간 반이 지난 뒤 결국 빅터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월튼이 빅터의 죽음에 대한 편지를 누이에게 쓰고 있었는데 거친 사람의 목소리가 빅터의 시신이 있는 방에서 들립니다. 죽은 빅터를 만지려는 괴물을 발견한 월튼은 그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망치려는 괴물을 월튼은 불러세웁니다. 그러자 괴물은 말하죠. 저 사람도 내가 죽였구나. 그를 죽인 것으로 내 죄악은 이제 끝이로구나. 이제 와서 당신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임으로써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린 나를. 아, 그대의 몸은 싸늘하고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괴물은 울먹입니다. 하지만 월트는 그를 향해 그의 후회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괴물은 대답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저지른 살인에 대한 속마음이었죠. 무서운 이기심이 나를 재촉해댔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양심의 가책으로 큰 상처를 입었소. 내 귀엔 앙리 클레르발의 신음소리가 음악소리로 들렸을 것 같소. 그리고 빅터가 사망함에 따라 자신의 살인도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동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괴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 제일 감명 깊게 그리고 가장 슬프게 봤던 구절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사악한 악마가 되어서도 친구와 동료들이 있어. 그런데 나는 혼자요. 나는 여전히 사랑과 우정을 갈구하고 여전히 버림받았소. 그건 정말 불공평하지 않소. 인간들은 모두 내게 죄를 저지르는데 왜 나만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요. 당신은 왜 친구를 문전박대한 펠릭스는 미워하지 않는 거요. 자기 자식을 구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 시골 사람은 왜 증오하지 않는 거요. 그래, 그들은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라는 것이지. 나, 흉측하고 버림받은 놈은 멸시당하고 걷어차이고 짓밟혀도 되는 괴물이란 말이지. 당신은 나를 증오하지. 하지만 당신의 그 증오는 내가 나 자신을 증오한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오. 이 두 손으로 내 두 눈을 찌르고 싶소. 그 끔찍한 일에 대한 상상이 내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 괴물은 자신의 죽음만이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같은 괴물이 태어나지 않게 자신을 불에 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있는 빅터를 보며 말합니다. 내 고통은 그대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소.
죽음으로 내 마음의 상처가 영원히 아물 때까지 쓰라린 양심의 가책은 계속해서 그 상처를 쑤셔둘 테니 말이오. 이 말을 남기고 괴물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더니 자신의 얼음 뗏목이로 사라집니다. 그는 곧 물결이 밀려가더니 어둠 속으로 멀리 사라졌어. 이 말을 끝으로 월튼의 편지도 끝이 나고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도 막이 내립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영화로 만나는 프랑켄슈타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슬프고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점은 프랑켄슈타인을 영화화할 때 왜 굳이 지나친 액션이나 억지스러운 코미디 요소를 고집하는가예요. 원작에서 가져오는 모티브로도 훌륭한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이 더 흥미로운 점은 작가 메리 셸리도 소설의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와 아이도 낳았고요. 사실 1818년 1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출간하고 그녀의 인생은 불행만 가득했어요. 빅터가 그의 창조 작업을 끝낸 뒤 한없이 불행한 일만 가득했던 것처럼요. 그녀의 딸 클라라는 그해 1818년 9월달에 사망하고 아들 윌리엄도 1819년 6월에 잇따라 세상을 떠나요. 1819년 그녀의 유일한 장성한 자식 퍼시를 낳고 좋은 일이 있나 싶었지만 1822년 그녀를 믿고 그녀의 문학 활동을 지지해주던 남편 퍼시 셸리마저 죽고 말죠. 이때 메리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학문에 몰두하며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명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가 시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과 열정에 의해 탄생한 그의 피조물은 빅터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로 인해 빅터 자신도 파국을 맞습니다. 비록 저도 편의를 위해 빅터가 만든 피조물을 괴물이라고 칭하고 있긴 하지만 소설 속에서 괴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못하고 지능이 낮고 바보 같은 괴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 똑똑했죠. 어깨너머로 배운 프랑스 괴테의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존 밀튼의 실낙원, 플루타르코스의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으며 자신이 느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호의로 다가갔을 때 그 누구도 그에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괴물 프랑켄슈타인은 다양한 것을 상징합니다. 1800년대 메리 셸리가 느꼈던 성차별, 소수계층을 향한 차별, 사회적 격차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녀의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모두 한정된 위치와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빅터의 어머니가 그랬고 사형당한 하녀 저스틴도 그러했고 빅터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그러해요.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처음 시집올 때부터 죽기 전까지 가정만 돌보아야 했고 저스틴은 하녀로 살다가 억울하게 살인용의자가 되었을 때도 다가온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고 빅터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에 의해 키워질 때부터 빅터라는 남자에 묶여있던 여자예요.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요. 엘리자베스와 빅터의 첫 만남을 돌이켜보면 이 둘은 결혼에 꼴이 날 것이 분명해요. 의심 없이요. 이렇게 프랑켄슈타인과의 세 여성들은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이 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빚을 갚아나가요. 프랑켄슈타인가를 마이너리티, 소수계급을 차별하는 사회로 대입하고 해석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가부성적인 가정, 차별사회는 구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괴물이 프랑켄슈타인가를 덮쳤을 때 비로소 가정의 위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이미 가정의 위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빅터는 괴물을 위해 여자 괴물을 만들려다가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괴물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죠. 작가 메리 셸리는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을 소설에 투영했어요. 그녀는 왜 대체 자신이 집필한 소설을 익명으로 출간해야 했을까요? 소수에 불과했던 여성들이 다수의 남성이 지배하고 있던 문학계를 침범하는 것은 성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았어요. 문학계에서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20살이 채 안 된 여성의 병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기이한 산물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메리 셸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가 출간되고 13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소설을 집필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대표적인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도 경험해야 했던 문제점이기도 해요. 따라서 메리는 이러한 자율성과 해방을 상징하는 괴물의 욕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시체 여러 구가 합쳐서 탄생한 괴물일까요? 아니면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었을까요? 여기까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현재 모든 미치광이 과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모티브가 된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하얀 옷을 입은 악마들의 위선과 가식 속에 괴물은 만들어진다 입니다. 이번 영상 소설 프랑켄슈타인 완벽 리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선 이번 영상에서도 많이 출연했고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출연했던 아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그 작품과 그 작품을 쓴 주인공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사실 단테의 신곡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길고 사전에 문학적,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다뤄볼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 단테의 신곡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